웅디의 동네방네 라디오 우리 이발사 겸 이장님 그리고 그의 친구들 모셨습니다. 아, 박수 한번 주세요. 저희가 이 여기 와서 이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됐죠. 왜 이렇게 요 이발소에 사람이 많나 했더니 이 권력의 핵심 이장님이었습니다. 어떻게 우리 이장님이자 이발사인데 이렇게 한 명씩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.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. 동네 이장님이고 친절하고 어른들한테 공중 잘하시고 네. 따뜻하게 대해주고. 네.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이발사 먼저 하시고 이장님이 되신 거예요? 이장님 일을 먼저 하시다가 이발사가 되신 겁니까? 아, 이발소를 먼저 했지. 약간 그러면 아니 나의 본업은 이발사니까 나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.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? 저 후배나 네. 선배들 또 우리 동네 어른들이 네. 그 뭐 한두 사람이면 그것도 거부하겠는데 네.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막 서로 젊었을 때 막 기억도 나시겠어요? 그렇죠. 기억 많이 나지. 우리 이장님 젊었을 때 어떠셨나요? 그때는 이 코털이 아주 이 코털이 별명입니다. 코털이 별명이셨어요? 아마 그 강원도 춘천 쪽은 몰라도 요 우리 영북 지방은 다 알아요. 코털. 그때 아마 그 영화배우를 차라리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수염은 언제부터 왜 갑자기 왜 기르신 거? 어제 약간 어렸을 때 찰리 채플린을 좋아하셨나요? 아니 그거는 아니고 네. 어렸을 때 내가 가까운 지인 한 분이 네. 수염이 참 멋있더라고. 네. 내 수염을 이게 37에 길렀거든. 네. 참 순환을 많이 당했죠. 아 왜요? 37살에 왜 순환을 이거? 별명은 여러 가지였어. 별명 뭐였습니까? 스탈린 대원수라고 그러기도 하고. 그다음에 이제 진짜 옛날 얘기다. 그다음에 그 중동의 그 후세인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호랑나비까지 나왔어. 호랑나비? 우리 이장님 보시기에 이장님 다 여기로 오시니까. 주로 요 남자 손님들이 오면 주로 여기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? 손님마다 틀리게 얘기해요. 네. 이 손님은 네. 어장을 하시기 때문에 네. 무슨 고기가 많이 났냐, 오늘 좀 있었느냐, 네. 작업 좀 했느냐, 그리고 농사꾼들이 오면은 네. 아, 요새 뭘 심고 있느냐, 뭐, 네. 뭐는 다 심었느냐, 콩 심었느냐, 깨 심었느냐, 이런 얘기. 그 손님에 따라서 물어보고. 겉은 이발소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영락없는 동네 사랑방입니다. 마을의 희로애락이 꼭 이곳을 거쳐가죠. 이곳이 이제 우리 아버님들의 이제 해우소 같은 곳이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막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. 아니 사모님이 여기 너무 자주 온다고 싫어하시는 거 아니세요? 아 여기 오면 좋아하죠. 왜요? 여기 와서 모든 정보를 또 얻어가서 또 와이프한테 가서 그 좋은 얘기 해주면 아 여보 네. 거기 가서 좀 놀다 와. 좀 나 기 좀 즐겁게 해줘. 네. 그렇게 합니다. 아 마지막으로 이장님 여기 또 이발소가 약간 우리 남자들의 사랑방이자 이 또 많은 추억이 함께한 곳인데 앞으로 이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바람 같은 거나? 바람이라는 건 뭐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 오시는 손님 건강하고 시간 되면 들려서 그날의 얘기를 나누면서 네.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내 소원입니다.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음악을 깔아드릴 수 있거든요. 네. 신청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우리 네 분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면. 청춘을 돌려달라고. 괜찮아. 괜찮습니다.